오늘은 오랜만에 코리아맨이 우주 중성자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중성자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했던 태양계 행성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반전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인간이 중성자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자의 요청으로 떠나는 이 우주여행,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성자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초신성 폭발 직후 별이 중력 붕괴되어 만들어진 밀집성 일종입니다. 블랙홀 다음으로 밀도가 크며 중력은 지구보다 20억 배 정도 강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반지름 약 12에서 13km로 굉장히 작은 곳에 속합니다. 이 정도 반지름은 수원시에서 용인시까지 가는 거리 정도이지요. 허나 이 작은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두 배 이상 달하는 어마무시한 집합체입니다. 우리 지구와 비교하면 지구 약 50만 개의 질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은하와 마젤란 은하에서 약 2천여 개의 중성자별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우리 은하의 원반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중성자별을 한 티스푼만을 떠본다면 무게가 약 10억 톤 정도로서 에베레스트산의 무게와 같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무서운 중성자별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곳에 역시나 오늘도 여전히 당연하게 밥 먹듯이 코리아맨이 여행을 준비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건 외로우니 오늘의 게스트, 지난 우주여행 때 함께하였던 토솔라의 CEO 일론 머스코님입니다. 일론 머스코님은 본인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토솔라 슈트를 입고 같이 떠나봅니다. 코리아맨만큼의 자생 슈트는 아니기에 조금은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남을 겁니다. 빠르게 중성자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중성자별 인근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소문으로 들었던 것만큼 중성자별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최대 초당 716회 혹은 분당 43,000회 정도 회전하는데 전자기 복사빔 또한 방출하게 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믹서기의 칼날보다 약 2.9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인근에서부터 엄청난 중력이 코리아맨과 일론 머스코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와 토솔라 슈트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이미 이곳에서부터 증발되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토솔라의 기술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믿고 같이 들어가도 될 듯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중성자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리아맨은 조금 걱정되기에 먼저 지옥을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게스트님을 선발대로 보내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빠르게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셋, 셋입니다. 출발합니다. 코리아맨도 뒤따라 바로 출발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뛰어내리자마자 일론 머스코님의 몸이 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Don't just sit by and watch! Help me out! Korea man! Hey, hey! 안 들리냐? 코리아맨 굳이 한국말로 해야 알아듣냐? 야! 일명 스파게티화라는 현상인데 블랙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엄청난 중력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모든 물체는 스파게티처럼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블랙홀 버금가는 미친 중력을 가졌기에 이곳에서도 스파게티와 현상이 발생됩니다. 코리아맨은 도와주고 싶지만 영어도 젬병일 뿐더러 몇 년 전 사두었던 토솔라의 주식이 떨어졌기에 과감하게 내다버려 소심한 복수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위치 중성자별 대기권에 도착합니다. 중성자별 또한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양파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mm에 불과한 엄청 얇은 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부터 푸른 플라즈마가 발생됩니다. 대기는 얇아도 자기장과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곳의 온도는 100만에서 200만도까지 치솟습니다. 얇은 지표면이니 중성자별의 진면목을 보러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중성자별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지표면은 딱딱한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며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1m 높이를 떨어질 때 초당 약 2000km per sec 또는
시간당 7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단 1마이크로초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성자별의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기괴한 모습이 코리아맨을 덮칩니다. 이렇게 빠른 행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성자별의 지표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력이 지구보다 평균 20억 배 강하고 자기장은 지구보다 1조 5천억 배 강합니다. 지표면의 온도 또한 약 100만 도우로서 미친 온도가 인간을 덮치며 일반 인간이었다면 이때 몸에서 모든 물 한 방울도 증발되어 제거될 만큼 빠른 속도로 사망할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맨 발 밑 물질들은 이온화되어 전자가 제거된 상태로 희한한 표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이 모든 것을 버텨냅니다. 우주 최강 자생슈트니까요. 다음 위치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중성자별 핵에 도착합니다. 이때의 밀도는 지구의 약 100조 배 정도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현상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일명 핵파스타라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서로의 입자가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밀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되고 재형성되어 수백만 개의 양성자 중성자를 파스타 모양처럼 형성합니다. 이런 핵 파스타 모양들이 다시 한번 재배열되어 뭉쳐지고 마치 핵 라자냐 모양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지구의 200조 배 이상의 밀도가 인간을 맞이합니다. 더 내려가 봅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200조 배는 사람들도 체감 안 될 거야. 오늘은 여기서 스탑하자, 응? 네, 웬일로 바른 말을 하네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건 구독자분들의 머리만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중성자별의 핵 같은 물질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함을 뒤로하고 빠르게 지표면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로 가장 손꼽히는 우주여행을 한 코리아맨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게 밝혀진 것은 없는 중성자별이지만 수학적 추측으로 연구한 이런 결과들을 코리아맨이 경험하니 다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기도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일론 머스코님도 어찌된 영문인지 살짝은 늘어난 모습으로 다시 코리아맨 옆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인정할 만한 미국 토솔라의 기술력입니다. 아까 안 도와준 것에 앙금이 남아 보이지만 오히려 코리아맨의 대한민국 우주 최강 자생슈트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 여기 봐! 여기 봐! 코리아맨 여기! 여기! 잠깐! 잠깐! 졸라 좋군!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잘 좀 찍어봐요. 근데 궁금한데 우리 주식 회복 가능한 거죠? 그렇죠? 국뽕을 세게 맞고 코리아맨 슈트 하나하나 사진 찍으며 SNS에 게시하는 일론 머스코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샵 삼성, 샵 BTS, 샵 손흥민, 샵 자생 슈트, 샵 로맨틱 성공적,